어제 오늘 날씨가 왜 이러지? 비 올 것 같네. 간장 계란밥. 점심은 배부르게 먹어야지. 한 숟갈 반. 냄새 좋아. 계란간장밥이 짱이지. 김치랑 먹으면 딱인데 김치가 없네. 비 올 건가? 날씨. 어머, 해 뜨네. 해가 뜨네. 요리하기 너무 귀찮아서 뭔가를 시켰다. 피자롤. 빠니. 이번에 올라갈까? 공간 활용이 좀 안 좋다, 이게. 가에 이렇게. 어머, 어머, 이렇게 많이 늘었어. 이렇게 딱 그렸다. 닭구 느낌이지. 다이어리 꾸미기 느낌으로. 내찐내배. 오케이. 이걸로 이제 볶아보자. 오마이갓. 뭔 소리야. 제발 너 왜 그러니. Don't do it to me. Thank you. 빠니. 아, 원래 300 썼는데. 일단 평소 하던 대로 300. 어, 이렇게 보니까 많네. 잠깐만. 더 줄일 수 있겠는데? 75씩. 일단 이렇게 잡고 줄여야지. 장보기. 이번 달에는 가게 뭘 써야겠어. 돈을 아껴야 돼. 잘하고 있지, 엄마, 아빠. 빠니. 왜 인간은 자고 일어나면 배가 고픈 것인가? 어제 먹었는데. Oh my gosh. 요리하기 너무 귀찮다. 이거랑 계란이랑 먹어야겠다. So lazy. I'm so lazy to cook all the time. 아, 자르기도 귀찮아. 아, 맞다. 이거 유통기한은 지났지만 It's okay. 안 죽어. 아, 상했네. 가셨습니다. 저 세상으로. 아, 형 오이. 아, 파프리카 있네. 아, 뭐 죽었어. 하룻 같네. 이제 여기 계란을 넣겠습니다. 오씨! 물 더 넣어야겠다. 오케이. 계란 하나 먹으면 아쉬우니까 두 개. You know? 점심. 아, 뜨거? No. 뭐?
맛있네. 빠니. 검은 바나나. 볶음밥. 빠니. 아니 점심. What? 대박. 일할 때 노트북을 이렇게 올려놔서 다자칠 때 손목이 아프다. 그래서 키보드를 사기로 했다. 편집하다가 입이 심심해서 오이를 갖고 왔다. 씹어 먹으면서 해야지. 너무 배고파가지고 프레첼 두 개만 사러 갑니다. 오 대박, 오늘 날씨 짱 좋다. 와우. 밖에 진짜 오랜만에 나온다. 계속 집에만 있었음. 56p 플랏레이트 보내주셨다. 아 이건 솔직히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줬으니까 프레첼 저녁에 먹어야지. 다음주에 온다더니 빨리 오네. 내일 오네. 오마이갓. 오예. 슈퍼에 김밥 김을 사러 가겠습니다. 토요일날 미네코랑 놀러 가기로 해서 도시락 싸기로 했거든요. 날씨 진짜 좋다 오늘. 너무 좋다. 독일 쓰레기통은 이렇게 뭐라고 문구가 써있거든요. 그리고 다 문구가 다 달라요. 여기 보면은 Gives me a 나한테 줘 이거예요. 우와 예쁘다. 원래 여기 공사했는데 공사 끝났네. 예쁘다. 장 보고 그 아이스크림 사 먹으려고 했는데 문 닫았더라고요. 8시라. 그래서 그냥 집 가다가 저기 슈페티에서 사 먹으려고요. 빡빡삼 맛이 있을진 모르겠음. 비주얼이 너무 많네. 체리 맞나요? 장 보러 갑니다. 오늘 세 번 나가네 슈퍼마켓에다. 다음 주에 먹을 거리를 이제 다 사올 거예요. 요거트랑 막 이런 거. 귀찮아. 귀찮아. 장보기 3차. 어두워졌네, 그새. 늦게까지 열어서 이리로 왔습니다. 많이 샀는데 15유로밖에 안 나왔네요. 이제 이걸로 일주일을 살아야 돼요. 나 혼자 하는 챌린지. 유노? 아니 택배가 왔다. 내가 그때 시킨 건가? 폰케이스 시켰는데 이렇게 안 길 텐데. 아 이거 폰케이스가 아니다. 그거네. 키보드 시킨 거 같네. 그치 폰케이스가 이렇게 길 리가 없지. 키보드가 왔습니다. 예. 오, 예쁘다. 애플은 아닌가 이렇게. 독일 애플에서 시킨 건데 영국 키보드 자판으로 구매했어요. 독일 키보드는 몰라가지고.
심플하구만. 잘 쓰겠습니다. 새 냄새. 얘 뒤에 되게 예쁘다. 유광으로 애플. 예쁘다. 이제 손목이 안 아프겠다. 오예.